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니케 공식 방송 있는 날이죠. 니케 공식 방송 보고 쓰라미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모님 세마. 10개월부터 감사합니다. 으아! 10개월부터 감사합니다. 그리고 굿즈 품목이 잠옷을 추가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세마. 아이고, 암비오 오랜만에 형님 11개월부터 왔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11개월부터 감사합니다. 잠옷이랑 장패들을 추가해달라. 잠추, 장추. 그래서 지금 세마 알아보고 있습니다. 3트. 아이고, 비루님 3트 감사합니다. 11개월 감사합니다. 으아! 어우,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카페 보고, 니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케, 니케 공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방. 말할 예준이 틈을 5개월 주지 감사합니다. 않는다. 5개월부터 감사합니다. 세마. 아이고, 라이덴 메인이 5개월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점심에 훠궈 먹었거든요. 훠궈? 훠궈? 오, 근데 나 그런 거 원래 안 먹었었는데 마라탕을 별로 안 먹었거든요. 안 좋아하거든요, 마라탕. 근데 훠궈집 갔는데 유명한데, 오, 훠궈 맛있었어. 신박한 게 많았어요. 훠궈 비싸지 않냐고요? 누가 사주는 거라 잘 먹었어요. 근데 오, 맛있어. 훠궈랑 마라탕이랑 다르대. 난 뭐가 어떤 게큰 차이점인지 모르겠지만, 뭐 맛있었어. 잘하는 집 갔어요. 그거 뭐야? 그 챌린지 있지 않아요? 무슨? 마라탕 챌린지인가? 뭐 봐야 돼? 이건가?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모든 사람들. 나도 할까? 시장님, 배치후무 주세요. 그래. 혹시 택배로 가도 같이? 그건 안 돼.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탁! 귀엽겠네. 선배, 탕후루 사주세요. 아, 마라탕이구나. 잠깐만.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그래, 가자. 선배, 혹시 탕후루도 같이? 뭔가 중독성 있는데요?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그래, 가자. 선배, 혹시 탕후루도 같이? 8개국 감사합니다. 오자마자 뭘본 거지? 탕후루도?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탕탕 후루 후루 선배님한테 마라탕을 왜 사다 달래? 야! 선배가 니들 뭐 지갑이야? 어? 돈 맡겨놨어! 난 진짜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선배님 마라탕 좀 사주세요. 그리고 탕후루도 같이. 지혜야 뭐 사달라고? 탕! 탕! 이빨이 후루루루룩! 탕! 탕! 후루루루룩! 선배님한테 마라탕을 왜 사다 달래?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탕 뭐야? 아, 딥페이크인가 봐. 최근 유행하는 서이브님의 마라탕으로 챌린지. 콜라보한 한국 크리에이터는 누가 있을까? 예은아, 너희 집 주소가 캐피탈 팰리스 103동 3201호 아니, 5개월부터 감사합니다. 아니야? 예? 집 주소가 캐피탈 아니, 팰리스 뭐야? 아니, 나 103동 탕탕, 3201호 탕후루, 안녕. 탕탕후루 하는 거 아니야? 보통 집 주소를 물으면 너처럼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라고 대답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치? 네. 탕후루, 그리고 탕, 보통 탕후루 언제, 질문은 그래서. 다른 거 질문. 이런 식 가까이 오지 마! You're not from Korea. 5다시 3으로 나. 그치! 0.1. 아니, 근데 모르겠다. 쇼츠, 난안본지또몇 개월 됐는데, 또 보면 또 중독되겠죠? 나 쇼츠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5시간 정도 본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한 3번밖에 안 봤어. 그러니까 한번볼때 1시간 이상씩 본다는 거지. 무서운 겁니다, 정말.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재미없어. 그러니까 쇼츠는 솔직히 말하자면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는데
그냥 보는 거야. 그냥 솔직히 말해서 재밌는 건 아니야. 쇼츠는 냉정히 따져서 그냥 보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야. 예전에 TV 채널 돌리듯이 그냥. 예전에 TV 뭐 하나 그냥 채널 이렇게 쭉쭉쭉 다 돌리잖아. 그게 원조 쇼츠야. 그거랑 별 차이 없어요. 내 쇼츠는 재밌지. 나는 재밌는데 난 이제 그 나를 조금밖에 못 보니까 그게 단점이죠. 나 쇼츠 안 쳐줘. 나는 쇼츠 별로야. 아니 예전에는 유튜브 본다고 뭐라 했잖아. 아 책을 안 읽고 유튜브를 보네? 어? 어? 핸드폰을 보네? 근데 요즘은 기영상을 안 보고 쇼츠를 보네? 이게 신규 MZ 틀딱이야. MZ 틀딱. 그 기영상을 봐야지 사람이 집중력이 생기지. 이러고 있어. 개웃겨. 응? 어? 쇼츠를 보면 어떻게 해? 유튜브 기영상을 봐. 기영상. 어? 기영상을 봐야 집중력이 올라가고. 약간 이게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책은 근데 나 이제 못 보겠어. 보긴 봐요. 보긴 보는데 나무위키를 봐. 나무위키 보면은 하루 종일도 봐요. 글을 읽는 게 재밌어. 그러니까 나무위키 글은 재밌어. 그 찐내 나는 글. 근데 책은 별로야. 책은 뭔가 기본적으로 책 말투를 뭐지 못 받아들이겠어요. 난 찐내 나는 말투밖에 못 보겠어. 그 책들은 말투가 너무 권위주의적이야. 지가 뭐라도 되는. 근데 실제로 뭐라도 되잖아. 그니까 열받아서 못 보겠어. 나무위키는 이제 좀 찐따들끼리 쓴 글이다 보니까 토론 한국 가보면 지들끼리 싸우고 있고 좀 약간 그 사람 냄새가 나는데 책은 못 보겠어요. 너무 전문가 같아. 본 게 찐내 나잖아. 그래서 봤지. 책은 뭔가 그 서로 다른 사람이서도 말투가 좀 비슷한 글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대필 작가가 또 많기도 하고 기본적인 룰 같은 게 있어서. 근데 난 그런 게 없으면 좋겠어. 은하 카즈한테 털리는 부엠. 노잼. 인류 역사상 최고 개비틱 성경을 떴다. 이것도 노잼일 것 같아. 이것도 식상해 이제. 난 이제 그냥 모든 자극을 잃어버렸어. 이런 거 봐도 이제 식상해요. 세메의 종교 십덕론을 뒷받침하는 증거. 종교는 고대 십덕이다. 아스타라라는 신들의 기술인데 이것 쓰려면 기술 이름 외쳐야 돼. 날탄이라고도 함. 창세신 브라흐마의 날탄. 브라흐마스트라. 영역정의 같은 건가 봐. 인드라. 바샤비 샤크티. 스킬 이거 이름 외쳐야 된대요. 쓸 때 국룰이래. 유지신 비슈누의 나라야 나스트라. 미쳤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느 시대나 설정 따른 존재한다니까. 이게 종교라서 말을 못할 뿐. 이게 똑같아. 그냥 뭐든지 너무 사람이 많으면 비판을 못해요. 스물둘. 2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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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을 못해. 그냥 머릿수도 많은 쪽은 안 건드는 게 답이야. 역사적으로 그랬어. 사진 찍어주는 팬한테 공이 날아가는 중. 개웃기네. 겔스 이벤트 중. 어, 원신 이벤트 하네. 원신은 이벤트 잘 안 하긴 하는데. 보통 스타레일이나 명빵 아닌가? 붕서드나?
근데 뭔가 UI가 좀 카지노 같아요. 뭔가 약간 정상적인 쿠폰 같지가 않아요. 디자인이. 뭔 느낌일까?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냥 쓱 내리면은 솔직히 약간 삐끼 쿠폰 같아. 명조 수영복 스킨을 바라며. 절대 안 내줄 듯. 스킨 과연 나올까요? 있긴 있을 거야. 근데 자주 내줄진 모르겠어. 그리고 수영복 내줄지 모르겠어. 감사합니다. 보리인 추가 정보. 요청 여우족, 주명 여우족은 보리인과 비슷하다. 보리인의 피는 검다. 보리인의 간을 제거하면 암덩어리가 된다. 보리인은 천결자가 별로 없다. 뭐지, 북한인가? 반디를 제대로 사용하는 법. 무서워요. 재미없는데? 6월 26일은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라이덴 쇼군 태어났어? 서브컬처 캐릭터 생일 나 취급 안 한다 이제. 너무 많아. 다 챙겨줄 수가 없어. 아젠티의 옹골참. 와 강인도 씨. 이러고 잠겨야 되는데. 그냥 족간지네. 뭐지? 뭐야? 대출인 것 같은데. 대겐블레온가? 감사합니다. 뭔가 묘하게 3D인데?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험이 시작되는 날이다. 아니 이제 6월이면 또 시험인가 봐? 이제 방학 아니야 방학? 방학 언제 하나? 나는 시구인 안 뽑겠어. 이제 귀여운 캐릭터는 안 뽑는다. 샘주가 더 귀여워. 이게 나 느낀 게 원신에서 캐릭터를 한반 전반이나 후반 하나라도 걸으면 그 다음에 원석이 굉장히 여유로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이걸 이제 알다니. 성우님들이 같이 뽑으시는 것 같아요. 해봤다고 이제 잘하네. 커피숍에서. 보통 한 3시 정도 되나? 아니 이상한 거가 이상한 거 알고 계시네. 왔어 왔어. 배워.
근데 80에는 나와. 80에 나와. 80에 무조건 제발, 나와. 제발. 진짜. 간다 이제. 이제 나온다. 오성이다. 간다. 해자 간다. 어? 세토스 성우님인가요? 갑자기 깨졌거든? 내가 내려가. 기분 나오면 되는 거 아니지? 너도. 뭐야 심박수? 심박수 지금 별로 안 높을 것 같아 왠지. 갈게요 갈게요. 안녕. 아 별로 아프고 화나네. 아니 근데 이쪽 보세요. 진짜 가차는 가차야말로 진짜 쇼츠처럼 보게 되네. 그냥 약간 정신없이 보게 되네 가차는 진짜. 이게 진짜 무서워. 가차 시스템 이게 진짜 뭐만 그러니까 어떤 게임이든 찍먹하면 일단 가차부터 하려고 그러잖아 사람이. 야, 뭘까 이게 진짜 사람은 이 뽑는 거 도박 이거에 그냥 원 미치는 건가 본능적으로. 인형 뽑기 같은 것도 잘 나가잖아 이치방쿠지. 아 가차 하고 싶네. 가차 할 게임 없나? 오늘? 그냥 시구인 돌릴까? 그냥 시구인을 뽑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원석을 쓰고 싶어. 니케 뽑을까? 아 근데 니케 클레이모 쓰레기래 성능. 성능 보고 뽑지 말래요. 아 니케 지금 참아야 되는데. 아 지금 그냥 가차 할 게임 없나? 부더요? 부더 북하게요? 부더2 해볼까? 맛집 찾기님 이결구도 감사합니다. 신난다? 신난다? 감사합니다. 부더2 업데이트 했다는데? 에픽세븐은 7월 4일날 업데이트고. 근데 7월 4일날 왜 이렇게 뭐가 많지? 뭔가 7월 4일날 다 나온 느낌이야. 아, 방학이라 그래? 와 진짜 이거 게임사 이거 진짜 무서운 놈들이네 이거? 저 에픽세븐 안 하죠. 에픽세븐 지금은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죠. 근데 에픽세븐 재밌죠. 추천은 함. 우에 아이고 5개월도 감사합니다.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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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에픽세븐은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황혼기에 접어드는 게 문제예요. 황혼기 그러니까 PVP를 PVP가 영원히 재밌으면 좋지만 그 한계점이 오거든요. 한계점 사람마다 이제 거기 접어드는 순간부터는 그 이후에는 복귀해도 다시 그렇게 불태우기가 쉽지 않아요. 뭐 그게 문제예요. 잠깐 한 판씩 하는 건 재밌어. 잠깐 한 판씩은 진짜 도파민 오지거든? 근데 마감 치려고 하면 진짜 머리 아파요. 시즌 마감 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너무 너무 험난한 세계가 펼쳐져 있어. 진지하게 님 댓글 와드박은 영상 때문에 드더이 해봤는데 행복해졌음. 그 영상 여러분이랑 같이 보려고 앞부분 봤는데 무슨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거 봤잖아. 아 이거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1년 전 SMM 찾음. 아 이거 이게 어떤 거더라? 이게 아마 나찰 영상 만들려고 연락드린 걸걸요? 나찰 오토 아포칼립스 설명회 만들려고 자료 준비하려고 요청드릴 거야 아마. 맞나?
그럴 거예요. 맥날 감튀 판매 재개. 맥날 마음에 안 들어. 아, 얘네는 진짜 맥모닝 이런 거 먹으러 가면 진짜 맛있는데 왜 그때 배달 그랬을까? 진짜 삔또 상하네. 나한테 사과할 때까지 안 먹음. 절대. 문제 제기하진 않았지만 니네가 알아서 찾아와야 돼. 내가 삔또 상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까지 안 먹어. 쌤의 굿즈 진짜 빨리 해야 돼. 실화냐? 이분은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거 어쩔 수 없다. 서류 제출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서류 제출하시면 보내드립니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잘 갔다 오세요. 음린 픽업기간 의외의 사실. 1시간 부족. 뭐지? 뭔 말이야? 아니 근데 그 약간 번역이 잘 되면 좋은 게, 번역이 잘못되면 약간 뭔가 내가 한국에서 게임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약간 뭔가 번역기 돌린 것들을 딱 만질 때 느낌이 뭔가 부자연스러워져. 확 그냥 분위기 자체가. 오늘도 허거집에서 주문하는데 그 주문란에 허거 선택 두 개, 허거 아니 두 개 허거 선택 이렇게 돼 있었는데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굉장히 번역투여서 뭔가 약간 자연스럽지가 않았어. 그 약간의 부자연스러움이 있어. 근데 그래서인지 맛있었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1.700만. 1.700만. 170만이 아니라 1.700만. 6회 타임스. 1.700만이 뭐냐면은 1.7밀리언을 번역기 돌려서 나온 거거든요. 약간 그런 것들 볼 때마다 짜쳐. 엘리오에 대한 소소한 추측. 엘리오가 미래를 예언하는 방식은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역행하면서 이미 자기가 겪었던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는 것. 테넷이야? 거꾸로 가는 거면 진짜 좀 소름 돋는데. 5월 서브컬처 모바일 게임 매출. 니케, 붕스, 페이트, 원신, 명빵, 별대, 스타시드, 에픽세븐, 페르소나, 블락하이픈. 이거 5월이야? 와. 니케가 뭐였지? 5월에? 니케 5월에 그거였죠? 1주년? 아니. 1.5주년? 어. 맞나? 5월이 1.5주년인가? 근데 어쨌든 더 올랐어. 35%. 스타레일 왜 빠졌지? 아, 반디가 반영이 안 된 거구나. 이거 부트일이다, 부트일. 근데 한 달에 회사가 이 모바일 게임 이런, 예를 들어서 에픽세븐 같이 이런 규모 있는 게임들 있잖아요. 블루아카이브, 페르소나 이런 게임들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될까? 얼마를 벌면은 딱 손익분기점일까요? 왜냐면 여기서 30%는 또 수수료 떼줘야 돼. 예를 들어 10억 벌었어. 그러면 거의 7억 갖고 와. 그럼 7억을 과연 몇 명에서 나눠 가지는 걸까?
이게 얼마를 벌어야 이득인지 모르겠네. 궁금하다. 회사마다 다르겠죠. 근데 봐봐, 한 달에 6억 원 이것도 절대 적은 액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한 달에 6억 원을 벌어? 6억 원이면 되게 많이 버는 거지. 나홀랩 그리고 초대박이라고 합니다. MAU가 151만이야? 그 정도야? 매출은 300억 원. 나 진짜 내 영향력 때문에 미치겠네. 내가 그 영상 한번 봤다고 MAU 151만에 매출 319억. 이건 진짜 너무한데? 너무 높은데? 아니 근데 아무리 오픈빨이어도 이거는 너무 높은 거예요, 진짜. 왜냐면 이 오픈빨에 150만 이거 진짜 듣도 못했어, 최근에. 이거는 진짜 성공한 건 맞아.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유지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엄청 성공한 것 같아.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으아, 말만 하려면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확실히 좀 유명 웹소설이 그게 빨이 큰가? IP 빨이? 이러면은 유명 웹소설 다 만들어도 되겠는데? 근데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일 수 있다니까? 우리가 이거는 오래 못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취향이 이상한 걸 수도 있어. 이게 우리끼리 모여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대중픽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왜냐면 키우기류 게임들이 다 초대박 치는 거 보면은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일 수 있어. 천에 천이 있단 말이야. 사실 그래서 말인데 NC소프트에서 이번에 개발 중인 그 개고기 원신 있잖아요. 그것도 솔직히 나는 함부로 못 가겠어요. 함부로 못 가겠어. 왜냐면 진짜 대박나면 나 할 말 없어. 그거 진짜 대박나면 어쩔 거야. 어? 몬드성 공성전, 어? 1.0 버전, 어? 몬드 공성전, 초대박 났어. 어? 막, 혈맹들, 어? 막, 하루에 막 몇십억씩 길러가지고 그냥 매출 막 천억 나오고. 할 말 없는데? 초대박이고 뭐고 저거 지금 할 거 없어서 아우성의 넷마블이라서 1년 안에 뒤짐 크크 지금 분위기 창났는데. 아, 분위기 창났어요? 근데 내부 분위기는 또 내가 모르지. 저는 호연 일단은 광고 안 받았고 해볼 거지만 오래 못 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근데 그건 성공이랑 별개긴 해. 성공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난 이제 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망할 것 같다는 말을 함부로 못 하겠어요 진짜. 왜냐면 내가 그동안 예측했다가 틀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잘 된다 못 된다를 예측하는 걸 포기하겠어. 나 솔직히 진짜 모르겠어. 왜냐면 나 나홀랩 이거 진짜 실패할 거라 봤어요. 이것도 내가 겉으로는 그때 당시에 내가 아 에버솔 그게 있으니까 뭐 말은 안 하겠습니다 했지만 속으로는 이거 무조건 망한다 생각했거든요. 영상 보고 이건 진짜 그냥 무조건 망한다. 근데 어쨌든 300억 벌었으면은 이미 게임 끝난 거 아니야? 어쨌든 개발비는 회사인 거 같은데? 라스트 워 이건 진짜 모르겠네 진짜. 이거는 버섯커 봐봐. 우리 그냥 우린 우물 안에 개구리야. 아니 우리가 하는 게임 어딨어? 니케 여깄네. 10위에 니케 있고 스타렐 14위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맞나? 진짜? 라스트 워 서바이벌 443억 원.
진짜 뭘까? 이래서 모바일 게임 하나 잘 만들면 그냥 인생 피는 거구나. 혹시 이런 거 해보신 분? 라스트워 해보신 분 계세요? 여기? 내가 라스트워 고수다. 라스트워는 뭘 팔까? 아니면 버섯컷 키우기 해보신 분? 버섯컷 키우기?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하루만? 대체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해. 진짜 그냥 뭐가 있는지 순수 궁금. 순수 호기심. 아니, 순수 재미없는데 왜 성공하냐고. 말이 돼요? 예전에는 상위권에 있는 게임들 매출이 이해가 갔어. 왜냐면 라이즈 오브 킹덤즈 그건 내가 해보니까 진짜 돈을 빨아먹는 기계야. 실제로 도파민이 오죠. 뭐 브롤스타즈도 그렇고 뭐 클래시 오브 클랜 이런 것도 그렇고 다 그럴 만한 게임인데 요즘은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키우기리랑 라스트워 이런 거 도대체 뭘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할까? 스트리머한테 돈 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그래도 내가 창출하는 도파민이 더 커, 내가 볼 땐. 내가 라스트오브보다 더 재밌어. 내 방송이. 근데 왜 나는 한 달에 443억 원못 버는 거야? 내가 라스트오브보다 더 재밌는데. 계열받아. 나도 잔망 루피랑 콜라보 해야 되나? 나도 빨리 443억 원 줘. 재밌게 해줄게. 가쿠마스 278억 원. 와, 그냥 게임 하나 대박 내면 씨 그냥 돈을 긁어 모으네. 그냥 나도 그냥 다 때려치고 게임이나 만들까 봐. 그냥 100억이 우스워. 던파 모바일 2475억 원 한 달에. 나도 그냥 던파는 안 들어야겠다 그냥. 명조 705억 원. 아주 잘 벌었는데? 아, 근데 왜 아이고야? 705억이면은 뭐 그래 많이 번 건데. 아, 덤모에 비해서 덜 번다고? 그게 부끄러울 일이에요? 페이커보다 롤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야? 아니, 덤파는 죄송한데 덤파 아예 그냥 격이 다르다니까 중국에서? 그냥 아예 다른 존재야, 그냥. 던파는 내가 봤는데, 15분 동안 한 명이 2억 원 쓰는 걸 봤다니까? 한국 돈으로? 15분 동안 증폭하는데 15분 동안 현돈 200억, 2억을 쓴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데, 매출이 안 나올 수가 있냐고. 모바일은 또 중국에서는 PC보다 모바일이 더 발달해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진퉁 던파가 이제 강림했다고 볼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힘을 회복한 마왕 같은 거죠. 초창기에는 아직 힘을 다 회복하지 못한 느낌인데 모바일로 나왔다? 이건 이제 완전히 각성한 상태의 던파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이 안 돼. 드디어 디데이 신규 콜라보. 자, 가자. 7시 22분 남았다. 던파 모바일을 뛰어넘을 니케의 수영복 이벤트. 가자. 젠존재 11호. 나 얘만 너무 많이 써가지고 솔직히 좀 질린다 이제. 얘 진짜 너무 많이 써서 내가. 군적 정보 인증 성공. 방위군 소속 11호 맞춤 훈련 방안을 시작합니다. 난이도 최고, 제한 시간 최다, 도전 데이터 최다.
칼에 불 붙이는 애거든요. 10번 선택하셔서 11호인가요? 그 앞엔 다 죽었나봐. 1호부터 10호까지 11호까지 완성품이네. 그냥 무조건 초대박이야. 이거 젠존재는 무조건 1위 봅니다. 이거는 확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호요버스 신작은 첫 달로 평가하면 안 돼. 왜냐면 첫 달은 그냥 호요버스에 대한, 호요버스가 신작을 냈기 때문에 그냥 인기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달 성적을 봐야 돼요. 다음 달 성적. 그냥 호요버스가 다음 달에 신작으로 세메의 모험 내버려도 그래도 1위 한다니까. 그냥 호요버스 파워가 있어. 그냥 금이 캐릭터 트레일러. 와 근데 이쁘긴 이쁘다. 황룡 아카이브 기록에 따르면 황룡 아카이브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을 구하고 금주를 세웠으며 영윤을 선정하셨죠. 사람들은 명절마다 용의 등불을 띄우면서 소원을 빌곤 해요. 진심이 그분께 닿는다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손님, 용의 등불 보고 가세요.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맞아. 전에 빌어. 손님도 금주의 전통에 따라 소원을 빌어보세요. 어? 뭐야, 데이트하나 봐. 금이랑. 제가 좋은 장소를 알고 있어요. 그래픽은 진짜 비비. 잠든 용이 깨어날 걸세. 여기에요. 자, 해보세요. 이렇게. 눈을 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호신께 기도해요. 어? 얘도 연등 날리러 왔나 봐. 잠깐만, 중간 광고. 아우 진짜 광고 시 진짜 미치겠네. 중간 광고가 적들을 막았다. 아유 구결구 감사합니다. 코리안 그린 언어치킨님 구독 감사합니다. 금이 출동할 거야? 고맙다. 어 얘도 이제 화사해진다. 어? 천분행 쓰나 설마? 완벽한 이 순간을 방해하지 마세요. 날려라 천분행.
반카이 센본자 쿠라카니 입시 아 머리에 뿔이 나 얘 진짜로 이거 이제 한유인가 진짜? 저런 애들 중에 나보다 원신 열심히 하는 거 감사합니다 대가리 빠기님 저의 소원은 금주와 당신이 항상 평안하기를 손님은 무엇을 비셨나요?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와 뭐야 아니 근데 명주 여캐들은 다 너무 착하다. 나 음님이 그나마 아닐 줄 알았는데 다 착하네 이렇게 보니까 모두가 다 착해.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 뭔가 좀 자극적인 애들이 없어. 다들 너무 착해 그냥. 근데 팔리려면은 착해야 되나 봐. 무조건 좀 세탁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비호감이 있어야 돼요. 오히려 이제 주인공을 싫어하는데 강제로 그냥 돈 주고 널 내가 뽑아버렸다. 약간 이런 흑 너한테 뽑히기 싫었는데 쳇 약간 이런 느낌은 없나? 아 그게 방랑자? 아니 아 그니까 근데 그런 캐릭터가 별로 없어 말 그대로. 나 능량 스토리 몰라요. 아니 아씨 능량 마미도 왜 모르냐고? 나 능량 키우겠다고 한 적도 없어. 지가 내 우리 집에 기어 들어온 거야. 이거 주택 침입 어? 그 주거침입이야 주거침입 난 드릴 생각도 없었어 지가 내 인감 들고 가가지고 등록하고 출생신고하고 온 거라니까 금점위 이걸 봤단 말이야 이건 나도 못 봤다 야 근데 일러 미쳤는데? 근데 얘 주술사인가봐요 약간 주술사라기보다 약간 음월 같은 느낌? 뭔가 어쨌든 칼을 주로 쓰는 건 아닌 것 같네 각성하면 아 이기 어검이야? 어검술이야? 세계관으로 치면 서울시장이라는데 어, 나 근데 솔직히 난 무협에서 어검술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어검술 나오면 그때부터 확 짜치거든? 어검술 나오고 안 짜치는 무협을 읽은 적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어검술이 뭐냐면은 초절정 고수 영역을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무슨 경지라 그러더라? 현경? 뭐 태경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경지 가면은 이제 화경. 그때 이제 그 삼매지화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애들이 쓰는 거거든. 그니까 그때부터는 칼쟁이들이 마법을 써 그때부터 재미가 없어 무협이 솔직히 그 막 그러니까 칼을 들고 싸워야지 무슨 칼을 이렇게 막 이러고 있어 검사 어? 안녕하세요 검사입니다 이지랄 근데 바로 이지랄하고 있어 이러면서 검사래 어? 아니 멋이 안 나 그냥 멋이 없어 멋이
나 어금술 그래서 좀 안 좋아해요. 그냥 멋이 없어, 순수하게. 뭐야 이거? 아 근데 뭔가 지금 명주 캐릭터들 전투 스타일이 사실 좀 답답한 애들이 좀 많아. 능력도 뭔가 약간 시원하지 않아. 시원하지 않아. 뭔가 그나마 기염? 기염은 시원한데 앞으로 나올 애들이 진짜 재밌겠죠. 금희 플레이 좀 궁금하다. 금희. 재계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케론 경류 부연 브로냐 쓰는데 완매 뽑았는데 누굴 뺄까요? 경류요. 아케론 빼시면 됩니다. 미친놈이네 이거. 아니 근데 차라리 아케론 빼고 경류 브로냐 완매도 괜찮은 것 같아. 경류 브로냐 완매. 애초에 근데 공허 있을 거 아니야. 공허. 아케론은 공허 파티 따로 짜세요. 그게 맞아요. 완매랑 같이 가든지. 경류 아직도 좋나? 모르겠네. 그니까 내가 볼 때 경류는 약점 부여 달아줘야 돼. 그니까 그 현자 타임 상태에서는 전투 스킬 쓰면은 약점을 붙여줘야 돼. 이제 그 정도는 줄 때 됐어요 진짜. 현자 타임 때 뭐라도 하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현자 타임 동안 두 대 때리잖아. 그 두 대를 원하는 애한테 얼음을 붙여놓는 거지. 그냥 모든 캐릭터한테 1인 1캐릭 1을랑 보급을 해야 돼. 그리고 을랑은 스킬 바꿔야 돼. 을랑 전투 스킬 쓰면 그냥 모든 약점 부여. 그냥 여섯 개 다 생겨. 그냥 개초딩같이 그냥 약점 다 부여해야 돼. 그리고 평타 치면 약점 잠금 해제. 아 이제 그냥 그렇게 가야 돼. 너무 어? 너무 늦었어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어. 아니 근데 이미 인플레가 거기까지 가버렸는데 어떡하냐. 난 솔직히 이제 인플레가 없다는 말을 못 믿겠네. 누가 봐도 이제는 너무 갔어. 나찰도 진짜 뭔가 인플레가 세다고 느꼈거든요. 뭐부터 할까? 그리고 경류 때도 이 새끼들 미쳤다 소리 나왔거든 진짜. 1위. 아니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는. 공식이야? 야, 공식치고는 굉장히 노출이 세네. 진짜 서브컬처 역사상 가장 임팩트 있는 캐릭터인데. 눈 속에 트는 새싹. 금주영윤. 어우 이쁘다. 증명사진 그냥 지조대로 찍네. 이쁘네. 점이 딱 여기 있네. 어 이게 증사지. 야 이쁘다. 숨이 턱 막히긴 해. 뿔 뭔데 갑자기 뿔만 강조하는 거 뭔데.
공명자 정보 금이 용띠 찐빵 개귀여워 이름 용찐 아 근데 화질이 좀 낮다 흑화한 프롬겜 고인물 뭐든가? 개어이없네 진짜 재앙이네 보스들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축하합니다 쿠키런 티켓 터치해주세요 어? 어? 원신? 아니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이거 진짜 얼탱이 없네 아니 티켓도 약간 스타일 티켓이거든요 근데 이 연출은 원신 연출 하다가 갑자기 열차가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흔한 연출인가?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그냥 별 떨어지는 연출은 뭐 많으니까 열차도 뭐 아, 모르겠네 아 나 몰라 알아서 해 그냥 뭐 우리도 할 말 없어 치킨 시켰는데 지갑을 안 들고 개 웃기네 아 이게 뭐라고 웃기지 짜증난다 드래곤 vs 용 한 줄로 정리해줘 뭔 말이야 금요일날 가장 떨릴 장면 류웨이의 백기계 능력은 성장한다 놀 중이네요 레오 스킨을 보고 싶어요 따끈따끈 대기업 간담회 기싸움 무슨 쓰러낸 리버티에요? 이거 그거네 NC 핵이랑 매크로 좀 똑바로 잡아요? 안 잡아요? 그런 게임 있으면 대보세요 실제로 유저들은 핵과 매크로에 치면서 게임을 접게 되는 거거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게임 서비스가 어떤 게 있으세요? 어째서 아니 근데 뭔 말인지 알겠는데 왜 그거를 갑자기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왜냐면은 나도 핵 잡기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핵 잡기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모른 척 해두는 거 아니야? 월급 받으려면? 이거 악마의 편집이라고요? 근데 본인들이 먼저 악마같이 행동했으니까 이제 똑같이 당하는 거 아닐까요? 별로 불쌍하진 않네요 엘들링 코스프레 신수 사자무 만약 사자춤 보스로 이렇게 나온다면 진짜 개질이긴 할 듯 능양이 능양 능양 약간 임무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개질 듯 아니 진짜 개질 것 같은데 진짜로 라이덴 쇼군 기념 보조 배터리 출시 야 뭐야 너무 이쁘게 떴는데 아 솔직히 색감 좋네 포장이 너무 맛있네 포장이 원피스 시즌 실사 시즌2 캐스팅
바로크 워크스. 아 잠깐만 근데 준비해야 돼. 오늘 콜라보도 나온다며. 과연 콜라보 스텔라 블레이드는 너무 좀 예상범위 아니고. 난 좀 기대되는 게 좀 화끈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주술회전? 8, 7, 6, 5, 4, 3, 2, 1! 지휘관, 방주의 대표 오퍼레이터 시프팅입니다. 이런 공방 좋더라. 1.5주년 기념 방송 이후로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네요. 이렇게 저 혼자서 방송하는 건 처음이라 조금 긴장되네요. 아니스가 정말 말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아니스가 없으니까 오디오가 영 비는 느낌. 아니스는 입으러 갔나? 아, 아니스한테 이번 방송 같이 할지 물어봤는데 아. 더울 때 일하기는 싫다고 단칼에 거절했어요. 너는 뭐 좋은 줄 아나. 아니스는... 아무튼 그건 그거고 벌써 6월이네요. 작년 이맘때쯤 지휘관이 니케분들과 같이 바다로 나갔었죠? 자원조사하러. 물론 자원조사가 아니라 누가 봐도 놀러간 거였지만요. 제가 갑자기 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방송은 지휘관에게 여름 업데이트 소식을 전달드리기 위해서랍니다. 오늘 전달드릴 여름 업데이트 소식도 이것저것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기대하고 봐주세요. 그리고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마지막엔 특별 선물이 있으니 채널 고정! 아! 요즘 이런 말 잘 안 쓰나? 아무튼 방송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시겠죠? 예. 빨리 한번 보자. 그럼 특별 오늘 콜라보?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간단하게 훑어볼까요? 먼저 이벤트 스토리. 대봐봐. 신규 니케, 코스튬, 그리고 보상이 있겠네요. 다음엔 여름 창작 대회와 콜라보 차이. 소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와 또 다른 콜라보 소식이에요. 그리고 오늘 봄에 진행된 만개하는 봄 2차 창작 대회 수상작 소식을 전달드릴 예정이에요. 후, 많다. 덩달아서 저도 기대되네요. 바다는 못 가겠지만. 저 빠리빠리 가자. 아 그리고 저희 항상 방송 때마다 진행했던 공유 이벤트 기억하세요? 지휘관이 주로 사용하던 소셜 앱에 방송을 공유하고 인증샷을 올리는 이벤트. 이번 방송에서도 당연히 빠질 수 없겠죠. 포토카드 5명. 이번 이벤트도 많이 올려주셔서 다른 지휘관 분들도 알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많이 많이 퍼뜨려주세요. 그래야 아니스가 조금이라도 배 아플 테니까. 아니 표정 뭐야 이거. 미치겠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아 명곡.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여름 이벤트 스토리예요. 작년 여름 때 우와!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스한테 정말 작년이야? 많이 들었어요. 다 함께 바베큐를 먹고 어드마이어 호출격에 폭죽놀이까지. 물론 그중 8일 이상은 본인의 수영복 자랑이었지만요. 이번에도 지상에 바다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뭐라더라.
사진이 뭐 어떻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보실까요? 에? 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번거롭네. 동감입니다. 어머머머머. 어머머. 이쪽이야 이쪽. 목소리 잠깐만 누구야? 이리와 미스터. 그럼 촬영 시작하시지요. 아 작년 거야 이거? 그럼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아 이게 진짜 전부 다 신규야. 오케이 오케이. 네? 짧다고요? 그건 어쩔 수 없답니다. 저도 간신히 들고 나온 거라서요. 그리고 벌써 이번 조사에 같이 나가실 니케분들이 선정되셨는데요. 어느 분들이냐면요. 어디 보자. 어라? 언더월드 퀸의 사쿠라 로산나라고요? 이분들 그거잖아요. 그거. 어둠의 세력 뭐 이런 거. 뭐 어둠의 세력은 입으면 안 돼? 우선 잠시 만나보실까요? 깡패는 세형부터 못 입어? 와. 어때 이 수영복? 마음에 들어? 얘들아 깔끔하게 처리하고 돌아가자. 저 다 문신이야? 오우. 시원하게 가볼까? 햇살이 뜨거우니 이 안에 들어오는 건 어떠신지요? 군이 원하시는 바 제가 이루어드리죠. 사쿠라 여름날 이 순간이 아름답게 남아있게. 이게 다 보고 타네. 응가다세. 뭐지? 무슨 일이길래 아무가의 큰 손들이 수영복을. 아니 아까 다 보여줘놓고 이거 가리면 뭐해. 그나저나 수영복. 아니 이게 더야. 아이씨. 아니스의 필살기가 위태위태하겠는데요. 그리고 아니스의 위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순서가 여름 업데이트와 함께 공개되는 저 막상 까면 새로운 별거 아니야. 코스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어떤 니케분들이 어떤 코스튬을 준비하셨을지 살펴보죠. 이번에 여름 스킨. 야, 그래서 레드우드는 오 바이퍼. 바다에서 우리 둘만의 비밀. 헌스터 팩션이네. 전부 말아먹어줄게. 아니 근데 와이셔츠가 왜 안 비쳐? 수영복이 상하면 안 되는데. 오 메이드. 긴 싸움이 될 테니 그냥 기본 자세 약간 입힌 느낌인데요. 기존 자세 유지하면서. 순결과 단어는 관능. 그것이 얼령. 얼령. 빠르게 끝낼게요. 자, 세 번째 길티. 어 얘 걔네 그 죄수. 답답하지 않고 다 기본 자세. 오 씨. 넌 날 감당할 수 있을까? 오 진짜 크다. 전부 부술게. 멤버 구성이 지휘관. 이번에 약간 범죄 파티인가? 깡패, 죄수에 모르겠지만 테러리스트에. 좀 걱정되네요. 아, 방금 전에 보신 니케분들의 새로운 코스튬들은 방송용이고 실제로는 더 화려하다고 해요. 꼭 아, 기억해주세요. 지휘관, 잠깐만 다시 새로운 코스튬을 살펴볼까요? 좀 더 천천히 보고 싶어서요. 그런 거면 길티는 수건복만 보다가 수영복을 입은 걸 보니까 훨씬 새롭네요. 그래, 높다고 먹으면 안 되지. 팔은 여전히 묶여 있지만. 메이드는 이래도 되는 걸까요? 직업상 이렇게 화려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뭐 여름이니까요. 와.
있네요. 어, 이게 훨씬 나. 수영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이게 검열용으로 따 뿌렸나? 입고 수영하면 그게 수영복이죠. 뭔가 너무 대충인 느낌이 있긴 있었어. 저기서 보여준 건 급하게 약간 그 덧씌운 느낌. 아무튼 수영복 부럽네요. 저도 언젠가 입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근데 애장품 다음 소식은 여름 창작 대회 소식입니다. 다 있는데. 지난번 1주년 글로벌 창작 대회 때 많은 지휘관들의 좋은 작품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여름 창작 대회에서는 어떤 작품을 보여주실지 너무 기대돼요. 혹시 여름 창작 대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에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콜라보! 잠깐만. 지금부터는 미니게임 콜라보 소식입니다. 미니게임? 지금까지의 콜라보와는 조금 다른 미니게임의 콜라보를 하는 조금 특별한 형태로 찾아뵙게 되었네요. 매번 다른 세계의 분들을 데리고 온 특이 랩처, 게이트 키퍼를 기억하시나요? 그 게이트 키퍼의 활동이 다시 한번 감지되었어요. 이 신호를 조사하기 위해 현재 이지스 스쿼드가 배치된 상황입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발생한 신호라 이지스 스쿼드가 배치되었죠. 그나저나 바다 한복판이라... 뭐지? 이번엔 어떤 분들과 만나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제가 몰래 자료를 좀 훔쳐봤거든요.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병라방로? 어? 뭐야? 아! 대도다? 데이브도 다이브라고요? 아, 대도다식의 미니게임을 해주겠다. 아, 맞네. 대도다로 가네. 아, 개 신기하네. 갑자기? 넥슨이랑? 오! 아니 갓겜을 데려오면 좋긴 하지. 어쨌든 게임 게임 우선도 있으니까. 니케에서 다이브로 가네. 아니 진짜 개 똑같이 만들었는데요? 야 그냥 똑같이 만들었어. 그냥 대도나가 안에 들어왔어. 우와 뭐야. 아이씨 하이레그네 지금. 와 이쁘긴 이쁘네. 헬름도 있고. 와 바다에서 물고기를 저렇게 잡는 거군요. 뭔가 특이한 복장을 착용한 게 신경 쓰여서 이지스 스쿼드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잠수할 때 입는 잠수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잠시만요. 이지스 스쿼드 분들이 참고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어디 보자. 아, 찾았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신박하게 나타났는데 콜라보. 한정 코스튬? 아까 나온 건가? 어, 마스터 다이버. 바다 깊은 곳에는 어떤 보물이 있을지. 와, 기대가 되는구만. 잠수 후에 마시는 럼은 더 각별하구만. 보물이 머리 진짜 귀엽다. 앵커도 다이버. 축축하지 않아서 어, 약간 일본 그 수영복 같아. 이 좌표에서 65A 하는 느낌이. 뭘 의미하는 거지? 좀 더 깊게 가봐야겠어. 오, 어지럽네. 매끈매끈하네요. 마스트의 잠수복은 되게 본격적이네요. 산소 탱크에 야, 오그레 뭔가 기억이 엄청 길다. 분명 해저에 있는 보물을 찾으러 다니겠죠. 오리발. 그리고 앵커는 귀엽네요. 신발 귀엽네요. 그거다. 크록스. 이건 말고는 딱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네요. 자 그럼 다음 순서는 그게 대충 넘어가네. 콜라보 미니게임 차례입니다. 오, 야 진짜 똑같이 만들었나봐. 와
야, 아니 이거는 좀 신박하긴 하다 진짜. 이렇게 가네. 나도 제대로 안 해봤어. 근데 어쨌든 새로운 시도라긴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란 거는 그냥 분나야. 어? 그냥 IP 다른 IP 미소녀 이제 데려와서 싹 다 뺏겨가지고 이제 엉덩이랑 어? 가슴이랑 어? 다 내놓는 그런 걸 원했겠지만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어쨌든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약간 이제 게임성 미니게임으로 게임성 많이 챙기는 느낌? 상호잡네. 약간 상어 같은데 물리면은 약간 일러스트 바뀌어 약간 옷 찢어지고 약간 이런 컨셉 생각해보면 하지 않았나? 너무 과감한가? 비슷한 수준도 아니고 그냥 계속 잡네. 그치 보거한테 이제 쏘이면은 이제 옷 녹아내림 약간 이런 느낌. 그냥 아이디어를 던지는 거죠. 그냥 아예 똑같네요. 데드다 살짝 봤던 거랑 비슷하네. 와, 엄청 바쁘겠는데요? 바닷속에서 물고기를 잡고 또 그 물고기로 초밥 식당도 운영해야 하나 봐요. 요리 재료 공수는 물론 식당 경영까지라. 아, 생각만 해도 바쁜 느낌이. 그냥 데드다를 대여하는 느낌. 재밌겠다 그래도.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또 다른 미니게임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사진도 찍고 낚시도 할 수 있다고 하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솔직히 괜찮다. 어, 이거는 약간 기존 니케 에스키네요? 펌프네. 어, 수집? 보감자 있고. 반갑습니다. 이번엔 진짜 약간 여름 낚시 진짜. 그럼 이어지는 내용은 업 컨셉이다. 업. 여름 업데이트 보상 소식입니다. 역시나 업데이트 내용에서 보상 소식은 빠질 수 없죠. 이번에 진행되는 여름 이벤트와 데이브 더 다이버 콜라보 미니게임에서 진행되는 미션들을 모두 달성하면 데이브 더 다이버 콜라보 한정 코스튬과 모집 티켓, 육성 재료 등 다양한 보상들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엥? 그러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맞네, 한정 코스튬 하나 무료로 뿌려주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 콜라보가 또 잠깐만 있거든요. 진짜 큰 거 온다. 좀 전에 소개해드린 데이브 더 다이버 미니게임 콜라보 외에도 유명 IP를 주제로 어? 한 대형 콜라보가 준비 중이에요. 아 설마 공개 못해 지금? 아직은 정확하게 어떤 분들과 콜라보를 진행하게 될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 이건 좀 2024년 하반기에 소개해드리게 될 것 같네요. 항상 지휘관과 즐거운 시간을 어? 보내기 위해 다양한 설마. 장르의 콜라보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공개되는 콜라보 소식도 기대해주세요. 이거 힌트가 있나 지금? 블루아카이브? 그리고 이번 코너에서는 콜라보 예정 소식 외에도 다양한 국가에서 진행될 오프라인 이벤트들 그리고 음악 이벤트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번에도 지휘관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그럼 어떤 오프라인 행사들이 있고 어떤 새로운 이벤트들이 할 때 됐어. 음악 너무 많이 쌓였어. 좋은 거. 안 하는 게 진짜 안 하는 게 손해야. 국가에서 열리는 2024년 오프라인 행사라니 굉장하지 않나요? 세계 각국에서 니케를 사랑해주시는 지휘관들과 일본, 우리나라. 또 다시 만날 수 있다니 북한? 정말 기쁘네요. 어디지?
미국인가? 미국? 먼저 미국에서는 애니메 엑스포에서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오프라인 행사가 진행되고요. 아, 로스앤젤레스. 여름 한정 포토부스와 자동차 전시회, 코스와 무대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된다고 해요. 다음으로 일본에서는 도쿄게임쇼에서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오프라인 행사가 진행된다고 해요.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지 기대되네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더현대 서울에서 7월 27일부터 2주간 나 더현대 가는데 팝업 스토어가 뭐래? 열릴 예정입니다. 구슬레전 콜라보 여름 특별 구슬레전 팝업 판매될 예정이며 니케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부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소식으로는 두근두근 니케 글로벌 인기 투표에서 1등을 한 레드후드의 코스튬과 캐릭터 테마곡이 한참 제작 중이라고 해요. 레드후드의 코스튬은 지휘관의 투표 결과로 결정되니까 1번 가자. 1번 참여해 주셔야 해요. 1번 미쳤다. 1번 가자. 1번 이거 진짜 무조건 1번이다. 이거는 3번도 컨셉 뭔가 좋은데. 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오프라인 행사와 별도로 있네. 지휘관을 위해 특별한 오프라인 음악회도 준비되고 있다고 했죠. 지휘관이 니케의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만큼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으니까 야 잠깐만 앞으로도 많은 뭐야? 기대 부탁드릴게요. 음악회 한다는 얘기는 없는데 아직? 대망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이야? 지난번에 공개되었던 만개하는 봄 2차 창작 대회 수상작을 보여드리는 시간이죠. 수상 분야는 지휘관이 참여해주셨던 팬아트, 코스프레, 게임 가이드, 동영상 네 가지로 진행됩니다. 아쉽게도 오늘 방송에서는 시간 문제로 시간 많은데? 각 분야별로 1등 작품만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각 분야별로 1등을 하신 지휘관의 작품을 공개하겠습니다. 와 뭐야 헤아트 코스 와 동영상 시프티 쉔 공략 아니 지난번 글로벌 창작 대회 때도 엄청난 작품들이 나타났는데 이번 작품들도 정말 대단하네요. 혹시 보여드린 작품 중 지휘관의 작품이 없더라도 많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너무 빠르게 지나갔는데? 지휘관이 만들어주신 모든 작품은 항상 저에게 있어서 아니, 최고의 니케 크리에이터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거 작품이니까요. 뭔가 너무 확 지나갔는데? 방송 혜택 공개. 그럼 준비된 건 여기까지네요. 이번 방송은 좀 짧았죠? 그래서 이번 방송을 아니 시간 문제가 있어서 위해 준비한 선물이 빨리 있답니다. 넘어간다며 그니까 짧은 거 아니야. 맞아요. 뭘 더 한 줄 알았는데 방송 시작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선물이죠. 오직 지휘관을 위해서만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라서 지휘관만이 열 수 있도록 코드로 준비했어요. 다음 화면에서 나오는 코드를 입력하고 꼭 열어보셔야 해요. 니케 서머 이벤트 2024 여름 업데이트 방송 어떠셨나요? 혼자서 방송을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나름 잘하지 아니스가 않았나요? 아니스가 런치인 이유를 알겠는데 지휘관이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오늘 말씀드린 여름 업데이트와 콜라보 소식들은 나중에 정리해서 공지로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럼 이번 여름도 저희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잔뜩 만들어주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지휘관. 안녕! 안녕! 아, 잘 봤습니다. 아, 근데 좀 아쉽긴 한데요? 왜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2차 창작을 그냥 더 보여주던가. 너무 그냥 갑자기, 너무 빨리 끝냈네. 이거 15초 보여주고 끝났어. 너무 짧았는데 솔직히. 그러니까 내용은 좋은데, 내용은 좋은데 너무 빨리 끝냈네. 뭔가 약간 급하게 약간 끝냈어야 됐나? 뭘로? 내용은 그래도 뭐 많이 준비된 건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 이게 바로 공개한 거였네. 와. 뭔가 스테이크 썰러 왔는데 스테이크 파스타만 먹고 간 느낌. 뭔가 슴슴하니 아쉽네. 아니 근데 사실 공방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 맞아요? 뭔가 분량 좀 짧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어쨌든 보여줄 건 다 보여준 듯. 그럼 촬영 시작하시지요. 이게 원본인가? 어허. 그래, 여기는 일로가 되게 자연스러운데 방금 뭐 정식으로 보여줄 때는 뭔가 좀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본인가 보다. 이거 검열이야? 아, 여기가 파이나 보다. 대더다 본편에 본 사람으로서 이번 콜라보로 완벽한 개미 됐음. 왜냐면 비호감 5인족 빠지고 빵댕이가 왔거든. 맞네 맞네, 여기 파이나 보다. 그리고 이거 바지도 사라지나 보다. 바지도 사라지고 여기도 끝만 남나 보다. 이것만 남나 보네. 이거 검은색 이게 덧붙인 거잖아. 이것만 있는 거 같아요. 이 끝만 있고 나머지 이건 다 사라지나 보다. 이거 뭔가 너무 이상하잖아. 이거 내가 황급하게 어? 더 씌워놓는 느낌. 아니 이거 입안에 뭐야? 입안에 뭐가 칠해져 있는데? 메론인가? 뭘까 이게? 입안에 무슨 약간 초록색 뭐가 있음. 아, 바코드구나. 아! 얘 메이든이지, 메이든. 아, 맞네 맞네. 그래서 있는 거네. 파란색 페인트 사탕 먹음. 와, 이거 씨. 아, 이건 문신이 아니네. 이거 문신이 아니라 그거네요. 그 뭐라 하죠? 뭐라고 하지 이걸? 뭐라 했는데 전문용어로? 프릴? 레이스? 아무튼 뭐 그런 거. 바이퍼 씨. 미쳤다. 카시아자 개세나인 줄. 아, 자칼 있어 여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믿지 말란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인게임은 이건 봐도 되고. 시원하게. 전날이지 깜빡하군요. 근데 궁금한 게 이 정도면 그냥 팬티 없애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상 엉덩이를 가린 게 아니라 이거는 허리를 가린 거나 똑같은데. 햇살이 뜨거우니 이 안에 들어오는 건 어떠신지요? 군 여름날 이 순간. 와, 사진 컨셉이야. 아름답게 남아 있게. 어, 뭐야, 등에 문신 있어. 탈락.
만들어볼까? 전부 말아먹어 줄게. 쉬운 고기 상하면 안 되네. 긴 싸움이 될 테니 준비 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다 벗겨서 끝만 남기는 듯? 아닌데? 그건 위치가 그게 아닌데? 남을 수가 없는 위치인데? 카페에 미검열 왔다 올라왔다고요? 우리 존나 빠르네 카페. 야 아니 역시 일단은 아까 그것도 찌라 그거였네. 안 가림 안 역시 가린 거였네. 확실히 야 여기 더 벗겼네 이것도. 아니 확 줄어들었네. 방금 거는 강남 야외 광고판용이었고 이게 맞네. 이거 약간 무슨 진짜 화보집 같다. 아 이거네. 갑자기 확 예뻐졌네. 아 어쩐지 뭔가 답답했어. 그러니까 레이스도 있는 게 아니었네. 최 레이스도 없는 거였어 원래. 아 어쩐지 씨. 그래 이상하더라 좀. 야 이거 얘네들 입은 거 다 합치면 한 벌 나오겠네. 아까 공방에서 나온 거. 아 어쩐지. 그래 어쩐지 좀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 아까는 너무 부자연스러웠어. 너무 대충 그렸어. 진짜 입시 수준이었는데 진짜 퀄리티. 그래 어쩐지 이제 이게 이제 1티어죠. 갑자기 퀄리티가 달라졌어. 아 그리고 여기도 비치네요. 아까 안 비쳤는데 어쩐지 다 비치네 이제. 그래 이거지 씨. 아니 대도단은 왜 검열 그대로야? 감자 뒤. 와. 와. 내 친김에 이것도.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잠깐만. 어? 일하는 거 안 보여?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일도 끝났는데
들어갈래? 어머? 나한테 집중 안 해? 뭐? 이 몸매를 보면 넋을 잃을 만도 해. 아 이거 존나 올테기 없네. 농담만 하고 그너의 코스튬 컷신 월드컵 보면 너무 뜬금없는 각으로 다 보여져서 야하기보다는 그냥 컷옷은 나온 스키트. 문어? 오잉? 뭘까? 갑자기? 그만큼 야하다는 건가? 니케 15세 맞네. 잘 봤습니다. 아 드디어 다 봤다 이거. 와 개울탱이 없네. 부더두 컷신 월드컵 한국. 오늘은 시간이 좀 애매하고. 아니 주얼 빵빵하게 존버하고 여름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이걸 바이퍼가 9만원을 따라가네. 참고로 방금 영상 맨 처음 빵댕이 흔들리는 DJ 베나카 컷신은 고작 4초짜리 영상에 그림 344장이 들어갔다. 부더투 컷신 월드컵 뭐야 이거. 이건가? 이거 언제 업데이트 된 거지? 44개 있나봐요. 어차피 짧으니까 그냥 금방 할 수 있겠지? 자 부더투 컷신 한번 봐보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미안하지만 상대는 잘못 골랐어. 아이 본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상대는 잘못 골랐어.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상하게 되어있네. 이렇게 본 거 맞나? 아니 난 근데 제 평가 기준은 너무 이렇게 그 너무 대놓고는 안 돼. 저는 그 본인을 이렇게 좀 응?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대놓고는 좀 뭔가 좀 그래. 메이드 네임 씨 루비아. 저게 습격인가요?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니 진짜 존나 웃기네. 아니 이게 맞지. 어? 어? 딱 생존을 위한 노출이잖아. 생존형 노출. 방금 그 첫 번째 궁수는 그냥 어? 보여주기 위한 노출인데 방금 건 진짜 그냥 어쩔 수 없이 어? 살기 위해 피했다. 어? 살기 위해 노출했다. 그니까 이거는 말이 되잖아. 그냥 어이없는 각으로 보여져서 웃기다고 한 게 괜히 그런 게 아님. 자 다음 탐룡의 별 레피트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어 얘는 위험한데. 밥 먹을 시간이야? 그래 이거는 어? 아무리 브라운더스 2라도 참는 게 맞다. 어. 아, 파이어 그래피티 아나스타샤. 화끈하게 날려보자고. 죽어 죽어 죽어버려. 화끈하게 날려보자고. 죽어 죽어 죽어버려.
아니 근데 진짜 평소에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 코시 만들면서. 아 일단 애들은 가라. 아나스타샤. 약간 자칼 느낌 나기도 하네요. 니케로 치면. 그죠? 약간 광기 어린 약간 좀 여자의 느낌. 바다의 여제 루비야.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내 편이 닿자.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근데 진짜 존나. 아니 그냥 아니 어이가 없어. 어이가 그냥.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아니 그냥 대놓고. 아니 존나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구도상 아래쪽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보여주지? 그게 아니야. 그냥 자연스러움을 포기해. 씨발 그냥 팔아. 거라 생각하나? 그냥 보여줘. 이유가 없어. 그냥 보여줘. 아 어이없네. 스트레이 켄루. 이 세계는 루가 해방할. 아 뭐야? 끝이야? 이 세계는 루가 해방할 아니 왜 갑자기 떨어져? 범부가 맞네. 빨간 모자루. 아 근데 그냥 체형 자체가 할 수가 없는 체형이네. 아니 방금 뭔가 넘어지는 거에서 뭔가 뭐 잘린 느낌이랄지? 왜 넘어지고 끝이지? 넘어지고 뭐 이렇게 막 넘어진 모습 안 보여주나? 잘렸나? B급 아이돌 에르니르. 추가 낭비는 질색이니까. B급 아이돌이 아니라 G급 아이돌 같은데? 어지럽네. 추가 낭비는 질색이니까. 이거 초창기 캐릭터 아닌가? 나본거 같은데 이거. 피의 탐식자 유스티아. 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좋아. 약간 다크하고 약간 사연 있는. 참을 수 없어요. 근데 뭔가 그냥 그래. 네온 스토커 리아트리스. 서방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바람둥이는 존나 어이없네. 세상도 나도. 아니 근데 진짜 약간 뭔가 상식을 벗어나 있어. 그냥 인정. 오히려 얼탱이가 없네. 웃음 월드컵이네. 웃음 월드컵. 컴백 아이돌 그란일. 즐겨줘. 즐겨줘. 아 근데 왜 이렇게 뭔가 다 잘려있냐? 약간 열받게. 안드로이드 퀸 블랙리스트. 모두 전환. 반격 준비. 오, 이건 컨셉 괜찮은데? 모두 전환, 반격 준비. 오, 이거 신박하다. 이거 할까? 명월 달비, 이거 그거 아닌가? 사방님, 부끄러워 말아요. 이거 진짜 이거는 업계 레전드야. 업계 레전드. 이거는 그냥 어떻게 생각한 거지 이거를? 이거는 물어보는 사람조차 가불기를 걸어. 왜냐? 사방님? 이걸 어떻게 물어볼 거야? 뭐가 문제인데? 어디 갔어? 이거 뭐 자다 일어났는데요? 이러면 끝이잖아. 사방님, 부끄러워 말아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죠.
뭐라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아니 이거 그 어? 어 막 어? 어? 저 어? 약간 뭐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아니 보이진 않으니까. 가불기죠, 가불기. 타락의 별, 이거가 좀 근데 됐어, 이것도 나온 지. 1위로 뭐가 나온지 궁금한 건데, 타락의 별 안 됐어. 마검 따위, 굴하지 않습니다. 아, 끝이야? 아이, 달비 상대는 아니지. 자연의 발, 이거 우승 후보일걸? 낯선 냄새! 얘 아니야. 얼마나 버틸지 두고 볼까? 헉! 아 이거다 이거. 이거 이거. 얘다 얘. 편전하기 좋을 때네요. 아 쟤. 존나 웃기네 진짜. 한잔하기 좋을 때네요. 아, 쟤? 아니 실내가 왜 나오냐고. 아니 똥 싸냐고 씨.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저 진짜 개신박하네 저거는. 얘도 그거 원캡 거. 아한테 딱히? 뭐 이런 거? 검후 실비야. 아 이게 진짜 그거. 아 죄송합니다. 일단 보죠. 발로 꺼내네 칼집을. 검이 가야 할 길. 아 근데 되게 이상적인 엉덩이 모양임. 가장 안정적인 황금 비율. 이게 아마 가장 이상적인 비율 아닐까? 가장 안정감 있는. 뭔 느낌인지 아시죠? 푸른 마녀 세에라자드. 이게 부도 오픈할 때 나왔던 건데 이거 욕 존나 먹었잖아. 프레임 너무 프레임 숫자 너무 없어서. 만약 살아남는다면 어땠는지 감상을 해보죠. 비기 아쿠아 브레이크. 이건 딱 4프레임인데 딱 보니까 이건 좀 아쉬웠어. 선도부 글레이시아. 자 모두 누구의 말이 옳은지 보여주자. 나 확실히 배운 사람이 맞는 것 같긴 하네. 모두 누구의 말이 옳은지 보여주자. 메이드 네임 알 리아테. 예제 기획 필요하겠는가? 아니 근데 이것도 너무 대놓고야. 너무 대놓고야. 난 대놓고 싫어. 글레이셔. 안티 디스피. 아 이게 그건가 보다. 한잔하기 좋아. 이게 그거네. 아까는 진짜 그냥 중간 거였고 우리가 썸네일 때문에 잘못 본 거. 이게 맞네요. 제니스. 종무, 내 손으로 지켜. 아니 앞에 있는 거 써서 뭐 할 건데? 아니 진짜 미치겠네. 아니 그냥 컷신의 총체적 난국이야 그냥. 내 손으로 지켜. 아 진짜 총체적 난국이네.
새알 축구 래피트야. 우리 이제 진짜 부부 맞지? 아, 이건 안 되겠네. 야, 이거는 좀 위험하고. 점심 시간 전에 끝내겠어요. 이만. 이것도 처음에 나온 캐릭터 아닌가? 이때는 많이 부끄러워했네. 이것저것 다 안 보여주네. 만약 지금 이거 다시 만든다? 그냥 싹 다 보여주고 일단은 이거 그 상이 터지고 시작인데 많이 참네 보니까. 아 실례 하면서 이때는 초창기라 많이 참았네. 아까 걔다 디아나 미지의 탐구자 디아나. 천세 번째 가설 증명해 볼까? 아 이거 진짜 신박하다. 천세 번째 가설 의자. 증명해 볼까요? 천세 번째 가설 증명해 볼까요? 디아나가 굉장히 창의적인 게 많네. 풀 파티 안젤리카. 너넨 식품 먹으러 억울해하지 마라. 사명을 위해 이 정도는. 뭔 사명이야 씨. 백설 벤타나. 바보. 뭘 기대했어? 아 뭐냐? 아 뭔가 컨셉이 있는 것 같은데. 스토리 궁금하네. 나이트메어 버니 이클립스. 자 일어날 시간. 야 진짜 이거 너무 과하다 진짜 이거. 야 이거 진짜. 야. 아니 진짜 미치겠네 이거. 자 일어날 시간. 아니 야 이거 진짜 뭐야. 자 아니네 아직도 있네. 아 또 이건데? 뭐야 겹치는데? 나는 악을 꿰뚫. 아 이거 딱 깔끔하고 좋은데요 이거? 컴백 아이돌 벤타나. 자 지금부터가 진짜라고. 자 이것도 그냥 상큼한 느낌? 코드네임 SSL에서 이거 좀 유명한 거잖아. 여기는 사파이어 작전 개시. 여기서 실패할 수는 없어. 이런데 거기. 아니 근데 스파이가 왜 이렇게 입고 있는 거야? 왜 스파이들 항상 이런 옷이야? 얘는 왜 이걸 다 까놨어? 이렇게 더우니까? 아니 첩보 회원이 더운 게 뭔 상관이야? 어? 어그로가 너무 높잖아 이러면. 아 실례? 아 그건가? 실례 존나 웃기네. 아 이건 탈락이야. 이건 보나마나. 명월 달비 검도 뷰스티야. 아 이것도 달비. 사바님 부끄러워 말아요. 이거 진짜 명작이에요. 명작 이거는. 모두 전환 반격 준비. 이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 겁먹. 해방할 거야. 얘네 얘가 나이트메어 버니. 이게 딱 버니잖아 누가 봐도. 이거는 버니가 아니잖아. 이런 버니가 어딨어? 어? 이게 버니라고?
진짜 무섭네. 어, 개인적으로 근데 난 그런 이런 약간 디아나 천세번째 가설 이거 창의력이 있어 그래도 볼까? 아 이건 좀 디아나 인정이다. 아, 이런 애를 올리고 싶은데 왜냐면 이렇게 이런 애들을 올려야 좀 약간 품위도 살고. 한잔하기 좋을 때네요. 아, 이거 진짜 미치겠다 이거. 아, 대사가 너무 웃겨. 한잔하기 좋을 때네요. 아, 제. 아니 그냥 순수잼이네 진짜. 바다의 여제 루비야.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내 아 안 되겠다 갈지... 미안하다. 서방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바람둥이는 어 둘 다 뭔가 비슷한 거 아니야? 화끈하게 날려보자고. 얘는 약간 그거 같아. 그 헬스장 같은 데 가면은 그 하는 거 있잖아. 허리에 껴놓고 그 줄 허리에 줄 해가지고 그거 약간 그 느낌? 친근감 있네. 아 목욕탕이었나? 시간 낭비는 질색이니까. 가발로 미안 잠깐만 지금 와이프 좀 있으면 들어. 지금 KP 시켜가지고 갖다 줄 거거든요. 뭐야 학술적인 거 없냐? 아니 유저들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 유저 권익을 생각을 해야지 그죠? 이 핵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지금 담고 있는 것 같거든. 하나 빠르게 하자. 자 모두 누구의 말이 옳은지 보여주자. 오 진짜 너무 떨려 지금. 잠깐만 알려줄 것 감사합니다. 아, 왜 이렇게 오래 삼아? 아, 빨리 좀 와, 진짜. 저게 습격인가? 서방님, 부끄러워 말아요. 짠 캐시. 기다려봐. 진짜 올 텐데 이제. 희세
번째 각 일어나시고. 자, 일어나시고. 한잔하기 좋을 때네요. 제 한잔하기 좋을 때네요. 제 한잔하기 좋을 때네요. 제 한잔하기 좋을 때네요. 제 한잔하기 좋을 때네요. 아니 소리는 안 나고 있었어. 버스. 사반님 부끄러 습격인가요? 제 개인적으로 이쪽이 좀 명작이라 생각합니다. 사반님 왼쪽 너무 아쉬운데. 자 일어나시고. 아, 아무리 과한 걸 느끼가 없어. 한잔하기 좋을 때네요. 부끄러워 말아요. 제 사반님 좋을 때네요. 진짜 개웃기네. 아 근데 리아트리스 뽑으신 분 맞네요. 확실히 결승까지 온 애들은 다 있네. 파괴 전사 있는. 아 이게 빠졌네. 더 이상 다가오지 마. 미쳤다. 그라닐트도 역시 많이 올라갈 줄 알았어. 레피테아는 왜 여기 있냐? 왜 레피테아는 왜 5등이냐? 우리 이제 진짜 부부 맞지? 에반데. 아 맞면. 아 다 봤지? 근데 보였지? 어 얘도 참 아쉽게 안 나온 거. 적당히 쳐다보라고. 거기 적당히 쳐다보라고. 아 근데 지가 이렇게 입고 나서 이런 거 좀 너무 그렇지 않아요? 테메님 양호부 테레드 컷신 꼭 보십시오. 바로 웃음 배식 가능입니다. 양호부 테레즈 어디 있어? 없는데? 아 여기 있다. 당장 치료해드릴. 아 근데 이건 너무 당장 얼탱 받아라. 눈둘 데가 없지. 어, 뭐야. 아! 뭔가 지나갔어. 얘네 19세가 맞다 지금 보니까. 그냥 잘 봤습니다. 얘네는 그냥 할 말이 없다. 그냥 자, 어? 차분한 우주 너프 공지요? 어벤츄인 삭제 부연 소환물 대고 너프. 아 진짜? 말 많았나 보네. 아예 삭제를 해버리는구나. 모르겠네. 사금 근데 진짜 좀 빡세긴 해요. 기믹이 좀 불쾌하긴 해 이번에. 이게 숨이 턱 막히는 약간 그런 애들이 확실히 있어. 딱 보스 예측이 안 되니까. 이 차원에서 나온다고?
이거 나 보러 가야겠다. 7월 11일? 11월 11일이면 나름 시간 있을 것 같은데. 같이 보러 가실 분? 영화관 빌리자고? 얼마냐? 얼마예요? 얼마인지 보고. 아니, 무대를 잠깐 빌려서 쓸 수 있어야지. 300만? 오케이. 누가 낼지 정해.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총대 정해요. 일단 천원 보탠다. 구독으로 보태기. 아, 누가 그랬어? 아유, 최고도 감사합니다. 비늘거 님. 뭘 나야. 아니 빨리 누가 하기로 했어? 아니 하면 올 거야? 원래도 알긴 했지만 부더커신 야하기보다는 웃기다는 게 무슨 뜻인지 확 와닿긴 하네. 대관 단체 문의. 시집 영화관 대관 비용 2억 5천만 달러? 아니겠죠 이거는. 시집 한관 대관비 얼마인가요? 영화관 대여 겸 2차 팬미팅 고. 아니 한번 보겠습니다. 좌석당이래. 왜 먹 왜? 아유 5개월부터 감사합니다. 잠시만. 아 이거 순살로 안 시켰네. 2,300? 한번 해볼까요? 거에서 나는 표를 한 장에 8만 원에 파는 거야. 나 잘 보이는 제일 앞줄은 이제 응? 프리미엄부터도 40만 원.
메달 할까, 메달? 아, 좌석수로 간대요, 그냥. 진짜. 그러면은, 같이 말달 보고, 잠깐 얘기하고 헤어질까요? 아니, 말달 극장판 때문에 간 거잖아, 지금. 200만 원 정도라고. 근데 나 일단 돈낼 생각이 없어. 이 정도 돈이 없어. 나 세면다면 해주지 않을까, 대관? 장난이고, 저거는 한번 고민해볼게요. 생각보다 뭔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딱 재밌는 걸 하고 싶어. 그냥 뭐든지 재미만 있으면 그만인데. 마이크 지원받을 수 있나? 아니, 근데,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게, 나한테 관심 없는데, 그냥, 말달 영화, 말달 극장판 공짜로 보려고 업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생각해볼게요. 쌤, 막 물어봐. 막, 쌤의 다시 보기 채널 이름 뭐죠? 쌤시 보기? 막,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러면 이제 되게 난 난처하단 말이야. 복숭아 너구리 목요일 구독 감사합니다. 입장 질문 하겠습니다. 쌤의 3 사이즈 맞추기. 방송 본 사람들은 다 알아.